우리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뉴욕 주립대 대학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전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현재 한동대학교 총장 사모님이시며 갈대상제의 저자이십니다. 갈대상제는 나온 지 6개월 만에 아주 1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기도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순복음교회 하면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12년간 미국 살 때 우리 최자실 목사님과 또 김성애 사모님께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1974년에 인도하셨고 그때 저희 부부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뉴욕에서 저 목사님 집회 때마다 또 뉴저지로 이사 왔을 때 늘 가서 은혜 받고 또 테이프도 듣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 오늘 간증의 제목은 흑암 중에 보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했지만은 제가 보화, 보배를 좋아합니다. 특히 보석을 여성들은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의 보화, 보석 같은 단어 treasure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보석을 갖느냐 하면은 흑암 중에 캄캄한 가운데 보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석은 장신구의 보석이 아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보배라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항상 광명도 있고 흑암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찾아오는 흑암, 광명과 흑암도 하나님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5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광명도 지었고 흑암도 지었나니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나그네길에 분명히 흑암의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희도 10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가 아마 흑암의 훈련을 받는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광명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영접한 이후로 참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또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1994년 딱 10년 전에 1월 달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포항에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크리스찬 과학자를 총장님을 모시려고 찾던 중 김 박사님을 모시고 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 전화를 받고 김영길 장로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자지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말고 다른 분 찾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하신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양심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74년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저희들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입에서는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소리가 그저 잠꼬대도 할 정도로 입에서 줄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삶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대답해버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못난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끊고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한 통의 전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사람의 초청인지 저희들이 구별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처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채널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도 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은 매일매일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대화 혹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이 한 통의 전화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간에 주보를 펴니까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일까?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는데,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부부는 앞줄에 앉아서 벌써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택한 자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도 떠나라 하신다. 그 말에 저는 벌써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줬거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보 당신 함부로 그 시골 지방대학 신설대학에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카이스트는 얼마나 안전한 직장입니까? 그런데 혹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설립자님의 사업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도 망할 텐데 당신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마치 제 말을 엿들은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협박하시는 듯한 말씀이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차라리 미지의 세계, 혹 기근이 기다릴지 핍박이 기다릴지 어떤 흑암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저는 또 빨리 재빨리 카이스트가 얼마나 안전한데 지방신설대학이 더 안전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떠나라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면이나 신분이나 이름이나 명예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떠나야 할 그곳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떠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떠난 자에게 따를 터인데,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빼기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 아멘으로 수긍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그 간증이 이미 과거의 삶이 해석이 되면서 너무나 증거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부족한 제가 여러 귀한 성도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 압니다. 그것이 아마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흑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좌절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흑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피부로 체험으로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말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했고 마지막 한 말씀은 떠난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12장 4절에 말씀만 따라갔더라.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그 말씀에 너무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격적으로 마치 마이크로 우리 확성기로 저희 부부에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일어서 나오면서 김영길 장로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전출 명령이요 보따리 싸서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는 자유함이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영전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는데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웬 특권이고 축복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성과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낮에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또다시 새로운 변화 저는 변화를 싫어했거든요. 그때는 광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기가 싫어서 제 입에서 또다시 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까는 하나님께서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김영길 김영애 포항 신설대학으로 떠나라 하신다면 두 말 하지 않고 가겠구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솜을 이슬에 적게도 해달라 했다가 마르게도 해달라 해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도 한번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귀가 밝으신 하나님 그 얘기도 들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은 창조과학회라는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김영규 장로는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훨씬 더 타당하고 진화론이 얼마나 모순이 많다는 것을 강연하고 다녔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에게 지방의 기독교 정신대학에 서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했더니 같이 가실 분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또다시 그 기도회를 인도하던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말씀을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이방 나라에 편안하게 너무나 잘 살다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됐다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는 부담감으로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조국으로 갔을 때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순탄한 미래가 아니었다. 흑암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느헤미야는 자기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성벽 쌓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쌓았고 그때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고 위협했던 미래들이 그 앞날들이 있었다. 그것은 특히 느헤미야서 2장을 많이 묵상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비야와 산발렛과 게셈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유다 사람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굴을 쌓는가? 하루 만에 필력을 끝내려는가? 그렇게 회방하고 협박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앞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시대에 마음에 무너진 믿음의 벽이 허물어진 이때에 그 성벽을 쌓는 이제 일꾼들을 배출할 터인데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눈물로 가야 하고 무릎으로 가야 하고 기도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를 터인데 기도로 무장하라고. 그러나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예부들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 학생들을 천국까지 같이 가는 동력자를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라 하는 메시지였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쩐지 우리들 앞이 결코 순탄지 않는 미래가 있을려나 좀 찜찜했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각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제 미국과 서울의 현직 교수 직무를 버리고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 마음의 소원과 소명을 가지고 모여드는 분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 교수로서 일반 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늘 예수님께 미안했지요. 강의실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미안하지만 복도에 좀 서 계십시오. 예수님을 복도에 세워두고 이 강단에서는 학문과 신앙이 별개인 것처럼 학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껏 선포하지 못했는데 이제 순수한 기독교 정신이 내 대학에 선다니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기로 모두들 하고 잘 진행하던 어느 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설립자 이사장님이 하시던 그 든든한 기업이 재단의 모체 기업이 불의의 사고가 나고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돈을 출연할 수 없게 됐다는 통보와 함께 내년에 학교를 하실 수 없다고 김 박사님과 교수님들은 서울과 미국의 현직에 그대로 계셔주십시오. 저는 학교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기독교 실업인을 찾아서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고 계속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는 아예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이 갈 교수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만두라는 음성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 제단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회항하라는 신호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돈을 낼 수 없으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국 방방곡곡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너 입술로만 고백했더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우린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저희도 눈 감았을 때는 정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은 여전히 달아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포항에 기독교 대학 하나 세우시려다가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들 우리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읽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 그 조국 예루살렘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벨론 손에 붙여져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예언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어서 시위대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또다시 임해서 하는 얘기 말씀이 너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 70년 후에 회복되었을 때 기업 물을 땅이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와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땅문서 아나돗에 있는 땅문서를 가지고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들었던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열조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왜 나한테 이 70년 후에 겨우 물을 땅을 지금에서 감옥에 오게 있는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 내용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 같았어요. 하나님, 재단 기업은 무너졌는데 왜 우리 보고 학교를 진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면회 왔듯이 우리들은 같이 갈 교수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포항으로 속속 이사할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비겁하게 도망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8월 달부터 학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총장 내정자가 홍보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미국 과학자단에서 뽑은 올해의 과학자 임명사전에 기록하게 됐다고 그것이 연락이 오면서 서울에 있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는데, 아직도 카이스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한동대 총장 내정자 이렇게 난 거예요. 신문에 났으니 이제 도망가지 말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기회를 제절로 주시면서 내년에 개교할 대학, 한동대학의 꿈, 비전, 21세기형 인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그래서 탁월한 지성과 영성과 인성 세 가지 교육 이야기를 할 때 김영규 장로가 강조했던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동대학은 영성교육을 시킬 것이요. 그리고 인격교육, 이 시대 교육이 놓쳐버린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다. 인성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우리들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름 있는 신용 있는 국가가 되려면 정직성, 이 시대는 국가 경쟁력도 정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무감독 양심 시험 제도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자들이 너무 이상적이 아닌가요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째, 지금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10년째인데 학생들은 감독 없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시험지 나눠주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않고 이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야, 신난다. 컨닝도 실력이니까 실력 좀 발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를 이렇게 인격체, 통체 믿어주는 이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다 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그런데 한 2년 전에 학생들끼리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 조사를 했는데 60%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시험을 잘 치루었다. 20%는 때때로 컨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았다. 16%는 몇 번 했다. 그러나 회개하고는 다시는 안 하기로 했다. 4%는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4%가 0%가 되도록 다시 스스로 캠페인을 벌리는데 어떤 학생들은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얘기해요. 총장님, 이 몇몇 친구들이 저희들의 파수꾼입니다. 100명이 시험 볼 때 한두 명이 컨닝하면은 나머지 학생들이 다 가슴이 울렁이면서 자기도 아리까리한 문제를 슬쩍 책을 뒤지고 싶은 유혹을 한 번쯤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회에 나가면은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친구 한두 명을 강의실에 둠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우리 주변에 적당하게 살라고 타협하라고 하는 파수꾼은 항상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린 적당하게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살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3위인데 우리 민족이 해외에 나가서 당당하게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외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민족은 굉장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흑암이고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저희 한동대학에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교하기 전에 저희들은 우리 한동대에서 받아야 할 교육이 탁월한 지성뿐만 아니라 이 인격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영성교육을 홍보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은 한동이라는 이름이 얽힌 사연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엄청난 위기에도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줬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한동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좀 촌스럽다 생각해서 기독교 정신의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김영길 장로는 창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대학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립본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사연이 있다고. 그 이야기는 지역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현상금 100만 원을 걸고 이름을 공모했는데 130 몇 개의 이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이름 5개를 뽑고 나머지는 쭉 적어서 설립자 이사장님께 갖고 가서 5개 중에 고르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설립자께서 위에 5개를 보시지 않고 거의 꼴찌에 있는 이름 한동, 항구의 동쪽 항문의 요람 이 이름을 짚으시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지은 집으로 전화했더니 아이가 받더래요. 엄마 아빠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교회 가셨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룡포에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 현상금 건 신문 보도를 보고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한동이라고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그 이름이 당첨되도록 네 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 한동이라는 이름은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선순위에서 빗겨난 저 꼴찌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구나. 그럼 이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대학이구나 해서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 하는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방법은 돈 없으면 기도만 하면 뚝딱 돈이 금방금방 떨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금방금방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흑암이라는 통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경험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대낮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을 지날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를 맡아줄 분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고 드디어 이제 개교가 임박했는데, 또 한 번 김영길 장로는 굉장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수능 상위 25% 이내 학생들만 좀 첫 번째 테이프 끊는 학생들이니까 중상위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응시 자격을 교육부에다가 가서 이야기했더니 교육부 담당 관리가 총장님 꿈도 안 무지십니다. 지방 신설대학이 후기 모집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응시 자격 제한하면은 미달이 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서 몇 차례 가서 설득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으시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우리 출입을 아시고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굉장히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서러움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들으시고 갑자기 그분을 멀리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총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소신껏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시 자격을 제안한 입시 요강을 발표했는데 첫해 400명 모집에 82명 12.1대1이라는 엄청난 입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취재해왔지만 김영길 장로는 그 해답이 물론 한동대학이 특성화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무전공 무학과로 들어오고 학부제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보다 진짜 해답은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한동대학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더 맛좋은 포도주가 났듯이 한동대 입시 돌풍의 주역은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길 장로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결혼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처녀였고 김정길 장로 노총각이었을 때 미국 유학생과 한국에는 유학지망생이 어른들 중매로 편지 교환을 하게 됐고 제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결혼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약속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연구 안 해봤지만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아마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는 굉장히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H2O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서 알코올로 C2H5OH로 변했느냐, 내가 이것을 믿다가 어떻게 연구를 하랴,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할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신 이렇게 추정하면은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계속, 그럼 성경은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계속은 읽어보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읽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더니 이것은 더 문제가 크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투정했던 사람이 결혼한 지 만 4년째 197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누군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태초에 계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의 피는 1년간은 유효했지만 단번에 드리는 한 영원한 제사는, 완벽한 제사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로,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령의 몸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저희들은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의 한동대학의 입시 돌풍의 주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 베세다 언덕 위에 계셨던 그분,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던 그분,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시대에 허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애타하시면서 우리가 보배를 찾도록, 보배를 경험하도록, 보배를 날이 갈수록 우리 것으로 하도록 주님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의 허감의 통로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첫 입학식 날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말을 할 수 없는 겁쟁이가 돼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다. 속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의 명문대를 합격하고도 기독교 대학 순수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이름에 반해서 왔는데 큰일 났다. 내막적으로 돈이 없으니 돈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텐데 그 이 환란의 소용돌이에 이 흑암의 소용돌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계신 걸 잊어버리고 제가 남편이 마치 이 책임자가 된 것처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식 날 학생들만 입학식을 치른 것이 아니고 총장도 총장 가족도 교수들도 교수 가족도 학부모들도 한 대학의 입학생이 됐는데 그 대학의 이름은 광야대학, 고난대학, 흑암대학 이 대학의 필수 과목은 핍박과 궁핍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목.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아마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한테 가시처럼 있는 것,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들,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교과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 때문에, 이 흑암 때문에 우리는 기어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그러한 중요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지요. 입학한 지 며칠 후에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학교 운동장 지나갔는데 학생들이 쫓아와서 총장님 우리도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하는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졸르더래요. 그래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도 없는데 해보자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제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생기지 않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큰 소리를 치니 큰일 났다고. 여러분 아마 남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큰 소리 치도록 창조하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남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큰 소리 치시거든 아내들이 발목을 잡지 마시고 주님 앞에만 고자질 하시기 바랍니다.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고자질을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묵상했던 것은 룻기였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또 시작하셨는데 룻의 이야기가 마치 저희들 얘기 같았어요. 성경 어디에나 지금도 어디든지 있지만 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일찍 남편을 잃고 고향 모압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을 따라났었는데 따라났었던 동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을 왔는데 루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궁핍의 교과서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흑암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굉장히 속상했겠다, 창피했겠다, 후회했겠다, 자존심 상했겠다 이렇게 제가 노트에 썼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마치 우리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룻 앞에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집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젊은 남자 보아스였었어요. 그래서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 보아스가 나는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안다. 주께서 너를 보응하시길 원하노라. 너희가 네가 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좋은 일들 내가 다 들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부모들도 하나님 믿고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했는데 우리들에게도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가는 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공개적으로 궁핍이 교과서라고 말할 만큼 아직까지 면역체가 생기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성가대 연습실에 가서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구를 개비할 사람,
버리기 아까운 가구가 있으면은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신설대학이라서 헌가구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입소문으로 전달되면서 얼마 후에 새 트럭의 헌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잘 정돈하고 총장 선생님이 지나가는 학생들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시오. 근데 학생들이 그 방을 휙 둘러보는데 표정이 묘합니다. 그 방은 총천연색 중고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학교의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루스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제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서울 가셔서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학교를 돌아보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사모님 카페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때묻지 않는 저의 청년들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한동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손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사님 흉내내면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동대 젊은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 이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가 탄생되는 거죠. 카페를 하라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제가 포항공항까지 운전해서 전송하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카페도 카페 나름이니까 돈을 얼마를 줄지 여기까지 궁금했지만은 차마 묻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친정 아버님의 유산을 좀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희 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도 모시고 왔는데 김영길 장로는 열심히 한동네 비전을 얘기하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고 옆에 앉은 젊은 여자 집사님 따님에게 쿡쿡 쑤시면서 귀에다 대고 제가 살짝 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사모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할렐루야.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멋있는 카페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남매의 형제들이 유산을 받은 것을 다 내놓기로 했대요. 처음에 자기들도 2천만 원만 하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현관에서 저는 20억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는데 그 말을 전할 길이 없죠. 남편에게. 그리고 12시 자정까지 참고 있다가 현관에 그분들을 전송하고 현관에서 제가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20억입니다. 20억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보 이 돈으로 하나님의 대학인데 채플부터 지읍시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카페도 지을 수 있으니까 허락받읍시다. 그날 밤 그 아버님의 호를 딴 효암 채플이라는 멋있는 채플이 탄생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못과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입니다. 3년 후에 저희들은 그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면서 졸업 예배를 드릴 때에 헌당 예배도 드리면서 학생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 때 그 중에 세 명의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요즘 한때 그때 유행했던 어머님께라는 랩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 흔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총장님께 카페 하려고 졸랐지. 근데 총장님은 어느 날 우리를 위해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우리는 그러나 총장님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서러웠고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에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카페를 열어주셨지. 우리는 그 효암 선생 가족의 교훈을 배우고 싶어.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해. 그 신실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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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배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내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한동대학의 궁핍의 교과서에 일어났던 일들은 기기묘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서 어떤 때 김영길 장로 이런 얘기 돼서 야 대학 하는데 돈이 이렇게 없다니 이렇게 없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없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당신이 맨날 주어진 물레의 기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들만 자꾸 침대 옆에 두고 읽으시니까 이렇게 돈이 없지요. 좀 다른 책도 좀 읽으시라고. 그런데 돈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뒤에서 덤석덤석 안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신발도 닳게 안 하시고 의복도 헤어지게 안 하시고 굶지도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량아 우리 한동인들을 키워내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때로는 부도가 날 위기에 이제 부도가 나면 저희들은 무서운 핍박 때문에 시립대학 해라,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쳤다, 광신 집단이다, 별별 모함과 중상과 고소와 고발 가운데에 부도가 그렇게 두려웠는데 한 번은 돈 5억 때문에 부도가 나고 IMF 때인데 이제는 어찌 할 수 없이 총장실을 뱅뱅 돌면서 돈 달라고 기도해도 돈은 생기지 않는데 그날 학교 채플에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총장님 양말을 짝짝이 신으셨군요. 한 짝은 까마귀고 한 짝은 회색이네요. 또 무슨 경황 없는 일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김정기 장로는 때때로 양복도 위아래로 잘 짝짝이 입고 나가고 굉장히 색감이 둔한 사람입니다. 카이스트 있을 때는 구두도 짝짝이 신고 가서 박사님 한 짝은 엘칸토 한 짝은 금강입니다 이렇게 구두 닦이고 얘기할 정도로 둔한 사람이라 제가 흉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경험 없는 일이 있나고 물으실 때 그분께 이 학교의 다급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아는 어느 기업인이 인천에 있는데 좀 연결해 볼까요? 네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분하고 통화가 카카스로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그분이 아 저도 지금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도 한동대를 아끼기 때문에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기억하고 앞뒤 말은 다 자르고 저희가 거의 뜬 눈으로 자다 깨다 기도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이튿날 퇴근한 남편에게 그래도 궁금해서 여보 그거 어떻게 됐나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 했어. 내 눈에 눈물이 훅훅 떨어지면서 화장실을 뛰어가서 세수하고 나와서 그분이 막아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당신 양말 뒤집어 신은 것도 쓰시네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도 새 신발인 하나님 그랬는데 저는 옛날엔 그게 약간 과장법이라 생각했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아침마다 목욕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어찌 그걸 다 세시랴. 근데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소원과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걸 기억해라. 때로는 내가 너를 낮추게도 하고 너를 줄이게도 해서 네가 내 말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시험하여 봄이라. 너희 열조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핍박의 교과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군요. 저희들은 말로 할 수 없이 핍박을 받고 정말 수십 건의 고소고발과 법정에 서야 하고 검찰에 불려가야 하고 꿈인가 생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깨뜨리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름에 중독됐고 명예에 중독된 것을 많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에는 주요 일간지에까지 학교와 총장에 대해서 나쁘게 났을 때 하단 광고로 났을 때 제가 막 울면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났으니 당신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막 우니까 김영규 장로 이렇게 뒤늦게 신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괜찮으냐고 당신은 하나님 둔하게 참배해서 좋겠소 나는 예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저희는 저희 집에 액자가 거실에 하나 걸려있는데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남편이 저보고 죽은 송장이 명예훼손 됐다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봤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송장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쓰시겠다고 나를 올려드렸을 때는 나를 높일 때는 올려드렸느냐 낮출 때는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뭐 신문에 난 이름이 괜찮다는데 김영애가 울 필요가 없지요 김영규 씨가 괜찮다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데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만 정결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저희들은 법정 구속되는 사건까지 만났습니다 학교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이리 꾸고 저리 꾸고 이름에 꾸고 저림에 꾸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저희가 구속이 됐을 때 사단이 저를 하여금 이 바닥에까지 끌어내리면서 저를 참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너무 순진하게 예수 믿었다 너희들은 대강 믿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는 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문에 대해서 특필하고 뉴스에 다 나고 이 체면과 이 명예와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막 울면서 그렇게 낙심했을 때 밤늦게 한동대 교수 부인 한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사모님 총장님이 부릅습니다 한동대 총장 부총장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총장님 부릅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학에서 사역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혹시 낙심하시고 슬퍼하시면 하나님 섭섭해하십니다 꿋꿋하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면회 가시거든 이사야서 51장 12절 이하 말씀을 총장님께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야 널 너는 어찌하여서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여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그 뒷구절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양식만 핍절지 않다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리고 면회를 갔는데 김영규 장로가 유리대 쪽에서 괜찮아 이불도 안 깨끼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룸메이트도 좋고 저를 좀 안심시켜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거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부러 안 살 많습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데이트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당신 하나님하고 깊은 데이트 못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사흘 지난 나흘째, 사흘 동안 학생들, 교수들, 학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총장, 부총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흘째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님들, 학부모들 1,800여 명이 버스 30대를 대절해서 경주구치소에 갔습니다. 카네이션을 들고 그리고 다음 안을 향하여서 스승의 날 행사를 벌렸습니다. 팔을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이 노래를 부르고 카네이션을 그 철창문 앞에 쌓아두고 학생들이 다시 왔던 길로 조용히 버스 서는 데 물을 가고 난 뒤에 그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관들과 보도진들과 교도관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보도도 하고 지켜보다가 그날 저녁 그것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슬픈 스승의 날과 붉은 카네이션 그리고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 이 재판의 배심원은 학생들이었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부정하고 나쁜 짓을 했다면 학생들이 먼저 알고 물러가라 했을 텐데 이 시대에도 이런 스승의 날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면서 물론 이 재판은 대부분까지 거의 다 무죄로 끝나고 실정벌법 어긴 부분은 벌과금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영길 장로는 김영길 장로는 경주구치소에서 대구까지 이감될 때 포성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여름 미결수도 함께 옮겨 탈 때 그 이튿날 제가 면회를 갔더니 눈에 눈물을 글썽이길래 아, 이 사람도 힘이 드는가 보다 하고 힘들죠. 그랬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어저께 그렇게 포성줄을 묶여서 차를 버스를 타고 올 때 교도관이 다가와서 총장님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문득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묵상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날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묶여보니까 그분의 외로움과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가 내 가슴을 적시며 그분이 당하셨던 그 수모가 나를 다시 한번 울리게 하면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은 골고다 언덕굴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갔는데 나는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우리 못 견딜 고난이 없습니다. 53일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46억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됐나 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어떤 교수님이 저희 보고 그랬어요. 총장님 계산해보니까 총장님 부총장님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학교 생각하면 그 안에 좀 더 계셨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오신 것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의 세 가지 단어는 낮은 언어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파도치기하다. 하나님의 언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토록 흑암 가운데서 파도치듯이 밀려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두 번째 뜻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야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기어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 세 번째 뜻은 막판 뒤집게 하신 하나님. 흑암의 상황을 막판 뒤집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씻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동대학을 왜 세우셨을까? 또 한세대학을 왜 세우셨을까? 연세대학과 이화대학을 왜 세우셨을까? 이 땅의 기독교 대학들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한동대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데는 내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얼마 전에 김영기 장로가 학교 서서실에 가서 학생들 머리 쓰다듬고 거 등 두드려지고 그렇게 왔는데 학생들 어떤 학생이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그 쪽지를 제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빨간 티셔츠 입으신 모습이 20살은 젊어 보입니다. 마치 나이트클럽 DJ 같습니다. 총장님 손길이 닿으신 제 머리 오직 주님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광명이었을 때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흑암을 통과할 때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별이 빛나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감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로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환난당할 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흑암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철야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제목은 그 소원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교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 속에 보배를 만나게 합니다. 희야 신수는 밤중에 싹이 틉니다. 우리는 흑암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영적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골짜기를 걷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앞이 캄캄한 순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동기가 짐스럽게 느껴지고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핍박과 궁핍을 교과서로 주심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영광과 풍요로 바뀔 비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보배를 캐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